이데일리의 왕혜나 기자는 참 셀트리온의 보호적인 기자예요. 항상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EMA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유럽서 허가전 긴급사용 가능해서 단독으로 지금 벌써 보도를 했네요. 9시 5분에 왕혜나 기자님도 야근하셨나 봐. 감사합니다, 왕혜나 기자님. 내용 같이 한번 짧게 볼게요. 알고 있지만 좋은 소식은 또 봐도 행복하잖아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사용. 입원율 낮출 수 있지만 확고한 결론은 아니야. 의약품 주입과 관련된 부작용은 모니터링해야.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 이데일리 왕이나 기자. 유럽 의약품 정산화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했다고 권고했다. 26일 EMA 홈페이지에 따르면 CHMP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한 레키로나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EMA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에서 중증증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레키로나주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한 후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EMA는 연구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레키로나주는 입원율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이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확고한 결론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견고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 측면에서 보고된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증이었다. 의약품 주입과 관련된 반응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진은 이런 반응에 대해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CHMP는 약물이 임상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과 낮은 위험 가능성에 근거해 레키로나주가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정식 승인에 앞서 레키로나주를 유럽 내 각국의 제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EMA가 지난달 게시한 롤링 리뷰와는 별개 절차다. 유럽에서 레키로나주 심사는 허가전 긴급 사용과 팬데믹 등 위기 상황 시 유명한 치료제 또는 백신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롤링 리뷰 2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지난달 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지난 25일 기준 48개 병원 6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왕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왕현아 기자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